세안하고 바로 미스트 뿌리는데요. 이거 지인이 주신 누스킨 미스트. 이거 무난하더라고요. 이것도 지인이 주신 거. 거의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 아침에 저 미스트 뿌리고 이것도 바르고, 그리고 크림 하나 더 바르면 아침 기초 화장은 끝입니다. 크림을 마지막으로 발랐습니다. 이거 제가 1년 이상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성분들이 쓰기에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건성이긴 하지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매트한 느낌은 있어요. 그 전에 충분히 이제 수분감을 주고 이거 바르면 괜찮아요. 저녁에는 제가 세수를 하고 미스트를 뿌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C 세럼, 요거는 비타민C 세럼,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는 이 크림을 발라주면 저녁 피부 케어 루틴은 끝입니다. 얼굴에 뭐 많이 바르진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 30대에는 스킨, 세럼, 아이크림, 로션, 크림 이렇게 다섯 종을 다 발라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발랐는데, 그게 낭비다 이런 이제 그 정보가 나오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바르고 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도 예술이 젊을 때는 정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에스티로더, 랑콤, 뭐 이런 것들을 발랐는데, 요즘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마존에서 그냥 사서 바르는 것도 있고, 드럭스토어 제품을 또 많이 바르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소개드렸던 아벤느 선크림인데요. 아벤느 선크림이 그 선크림들 중에서 우리 피부 pH가 가장 가까운 걸로 나와 있어요. 5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격 제품입니다. 이거 하나로 비비크림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색상이 이렇게 허옇게 좀 되기 때문에 조금씩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영상 찍는다고 모르고 훅 발라버렸어요. 그래도 금방 스며들더라고요.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씩 막 때가 나오듯이 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잘 흡수가 안 되고, 이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발랐던 기초 화장품 있죠? 그걸 너무 많이 발랐다든가, 아니면 그게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크림을 발라버리면 그렇게 들떠서 때가 밀리듯이 막 나온다고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 기초 화장품을 조금씩 발라주고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이걸 발라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든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야 제대로 잘 된다는 걸또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바쁘다고 막 이렇게 빨리 막 해버리면 그 이게 밀려서 오히려 그것만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르는 파운데이션, 이것도 드럭스토어에서 샀는데요. 정말 제가 이거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 드렸는데, 이 제품, 제 마음에 드는 제품 찾느라고 제가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이거 정말 그 흑인 직원분이 이거 쟤한테 딱 맞을 거라고 추천을 해준 파운데이션인데 잘 쓰고 있어요. 그냥 저는 퍼프 사용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니큰 제품인데, 이거 좋다고 해서 세 통이나 한국 갔을 때 사들고 왔는데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 가서 짱구 눈썹으로 문신을 하는 바람에
눈썹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손은 댈 필요가 없어서 편하고요. 이 제품, 이 색상 정말 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에스티로더 몇년 전에 화장품을 사니까 사은품으로 준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단종이 돼서 안 나오던데, 정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색조 화장품 이 통계안이 있을 텐데 이렇게 몇 년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여기 이렇게 베이스로 해줘도 별 표가 안 나고, 그리고 눈꼬리 부분은 조금 진한 색으로 해서 아이라인. 아이라인도 제가 문신을 하고 오기는 했는데, 화장품을 바르니까 좀 연해지는 것 같아서 살짝 추가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카라. 이거 제가 한국 가서 미샤 건데 번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이거 제가 밑에 제품명 알려드릴게요. 마스카라는 그냥 살짝만 몇번더 바르지 않고, 아까 여기 부분 바르고 남은 아이섀도우 그냥 밑에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화장 끝입니다. 아, 루즈 발라야겠다. 오늘은 왠지 빨간 거 바르고 싶어요. 이거 맥 제품인데요. 이거 정말 산 지가 2년이 다돼 가는데 거의 바르지를 않았어요. 색깔이 빨갛기도 한데, 그때 빨간색을 왜 샀냐면, 또 가을에 뭔가 좀 빨간 걸로 이렇게 기분 전환을 좀 하고 싶어서 샀는데, 이런 거는 사실 아까워요. 거의 쓰지도 않고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인데, 루즈도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아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밑으면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빨갛지 않고. 드라이기 끝내고 머리가 너무 부시시하면 이거 머리끝에만 살짝 발라주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메이크업 끝입니다. 같은